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찐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송파구에 나왔습니다.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 잠실에서 단돈 5,000원에 설렁탕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롯데월드타워가 바로 보이는 곳에 오늘의 주인공 식당이 있습니다. 어디에 유튜브요? 네.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갔는데도 기사님들로 꽉 찬 것 같네요. 24시 연중 무휴, 좋은 식단을 쓰는 모범 음식점, 가격 안정 모범 업소. 착한 가격 가게로 방송된 집, 맛집 감별사 기사님들의 성지로 불리는 설렁탕집,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제가 좋아하는 전부 좌식 스타일이고요. 추억 돋는 브라운관 TV. 저 빼고 손님들 90%가 기사님인 식당. 기사 식당의 꽃, 커피 머신까지. 착한 가격 업소 인정. 완전 인정. 설렁탕 5,000원 비결이요? 3년이요? 아. 저 안 바꿔가지고. 아, 19년 아닌 23년째 지켜오는 고집.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 아, 뽀얀 국물 위에 두툼히 튀어나온 고기가 깍두기, 김치, 파, 공깃밥 5,000원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국물 안에 소면도 꽤 넉넉하네요. 좀 슴슴하지만 그 어떤 첨가제도 안 들어간 순수 사골 설렁탕의 담백한 맛이고요. 설렁탕 하면 빠질 수 없는 파도 넣고 내 사랑 후추, 소금까지. 간을 하니까 딱입니다. 딱 그대로 딱 그 맛이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렁탕과 비교하면 감칠맛은 좀 덜한데 그만큼 타협 없이 우직하게 소고기만 넣고 만들었다는 느낌이라 육향이 진하고 고소했습니다. 타협 없는 진한 육향의 국밥이라 그런지 이렇게 저렴한데도 학생이나 젊은 손님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깍두기도 한 입. 달달 새콤하니 국물이랑 잘 맞습니다. 통 배추김치입니다. 와, 인심이. 양지머리 고기도 비리거나 잡내 없이 고소합니다. 진짜 가격이 너무 싸니까 별 기대 안 했는데 와, 먹어보니까 저는 집 근처에 이런 설렁탕집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갈 것 같더라고요. 진밥이 아닌 국밥에 어울리는 제대로 꼬들밥이라 가산점 들어갑니다. 고기 양도 시중에 8-9천원 하는 급의 설렁탕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아서 사장님이 이거 박리담에 해도 남는 게 있을까 싶더라고요. 반은 따로 먹고 반은 국밥으로. 역시 국밥은 말아야 제맛이죠. 이런 데 오면 꼭 드는 생각. 아, 왜 우리 동네엔 이런 집이 없지?
겉절이 느낌의 통 배추김치도 매콤 아삭하고요. 아 뜨뜨뜨뜨뜨 안 뜨겁네요. 옆에서 기사님이 반쯤 드시고서 깍두기 국물을 넣어 드시더라고요. 깍두기 국물을 넣으니까 얼큰 시원한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 다 마시려고 했는데 국물도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5,000원이면 가성비 끝판왕 아닙니까? 잠실에서 주차장 완비에 가게도 이렇게 넓고 깔끔.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사장님도 혹시 건물주이신가? 네, 계산할게요.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싸요? 23년 전에도 그 가격, 지금도 제가 그 가격. 아, 이렇게 운영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뭐 처음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시기도 나갔었잖아요.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돼서 양질의 서비스와 가격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 지원을 받으며 가게를 꾸려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식당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좋네요. 24시간 연중 무휴 모범 음식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사장님의 마음. 오랜만에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식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